그냥 어느 날 되게 힘든 날이었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날이었어. 오빠에게도 자랑스러운 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할게요. 항상 힘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썸네일이 아기여서 들어갔다가 그냥 계속 모닝 영상을 하루 종일 봤어. 매일매일 큰 힘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제일 가까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기 꼭 사랑합니다.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사야겠다. 이거 사고. 혹시 그 민혁이란 빈밥집. 처음 이렇게 만나는 거 되게 처음. 네, 저도. 처음이에요? 한번 다. 네, 저는 그 이런 좀 처음이라 떨리는데 최부인 바람난내입니다. 민혁이랑 민박집 닉네임을 활동하고 있는 몸베베입니다. 오, 되게 좋으셨어요. 이거 받아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보고 있었어요. 주마켓에서 굿즈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쫙 진열 해놓으면. 아, 우리 굿즈 우리 인싸 오빠에서 이렇게 둘이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애들 많이 나오니까 좋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쵸, 저도 그래요. 션우 네 번째 부인님이랑도 친하지 않아요? 그분이 성격이 좀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끝나고 밥도 사주고. 아, 진짜요? 좀 단합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형, 우리 형언니. 아, 저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리 형언니라 해서. 다 몬스타엑스 다 같이죠. 형이 또 아이돌 라디오. 백투더 이거 기사 떴던데.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앨범 많이 있으세요? 좀 많아요. 그 데뷔 때부터 해가지고. 아, 저도 다 있긴 한데 갬블러 앨범 같은 경우에는 470장 정도 있어요. 4,700장 정도. 다 합쳐서? 갬블러만. 올팬 하셨어요? 네, 올팬 했었고 예전에 오프 있을 때도 오프까지 올 오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나기 처음에 부끄러워서. 그거 보셨어요? 카페 기현이 같이 나왔잖아요. 짝구삼은. 예, 아,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저 보면서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로 애들이 티키타카가 물이 올라가지고. 홈파티가 이제 그거네요. 마지막으로 했던. 일단 결제를 하죠. 결제창이 떠가지고. 네네. 뭐 뭘로 결제할까요? 저희 어떻게 할까요?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에 결제하겠습니다. 그 무통장 입금 해주세요. 무통장 입금? 그냥 입금해드리면 안 돼요? 난 G마켓 무통장 입금으로 샀는데. 카페 쪽지로 계좌번호. 아, 야, 카페 쪽지로. 네네. 저희 그래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나 나이 같은 거 묻지 않은 기록 보냈습니다. 아, 왔네요. 네네. 우리은행 100. 네, 오케이. 3-4일 정도 후에 만나서 꾸미고 그 다음에 오픈하는 걸로. 그럼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 네네. 갈게요. 아, 왜 이렇게 하나 숟가락만 얹었네. 아, 진짜. 정말 산 거 다 왔고요. 아, 다 벌써 네. 왔구나. 네, 준비됐고 오늘 그 선물 좀 보내주셨어요. 션우 네 번째 부인. 아, 여기 이름이 있네요. 션우 네 번째 부인. I am Groot. 레스 기기라고 기현 팬분. 허니러버. 존 1등 팬. 마음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꾸미는 것만 좀 도와주시면. 아, 물품들이 그때 많이 시켰는데 다 왔나요, 벌써? 퀵으로 보내달라 했어요. 아. 주마켓 돼요. 네. 근데 뭐 카페 사장님이세요? 아, 오늘 빌려가지고. 안 입고 오세요? 예. 네. 뭐요? 싸움 잘해요? 할 줄 없어요. 아니, 사장님이라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나 한번 가볼까요? 네.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네요. 어, 이거 뭐야? 당면. 마라탕에 넣는 거거든요. 하나, 둘. 어, 예쁘다. 아, 예쁘다. 이것도 G마켓에서 다. 네네네. 바로 오던데요? 민혁이 닮아가지고 성격이 좀 급하시구나. 우리 비하하시는 거예요? 저도 형언니 닮아서 비염 있어가지고 함께 뭐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진짜 이거 취미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성격이 또 시작한 거 같아요 우리. 아, 이거 좀 풀어서 팔지. 아, 너무 예쁘다. 벌써 예뻐. 민혁이 닮아서 손재주가 좋으시네. 네네. 좀 미대 가고 싶어요. 이런 활동을 꼭 해보고 싶었거든. 저는 실제로 몬베베 분을 만난 게 처음이라 조금 떨렸는데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편했습니다.
풍선은 충분한 것 같죠? 아, 그만하죠. 예. 역시 좀 마음이 잘 맞아요. 예, 그만하죠. 예. 어? 제가 형원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 문구점 전화해가지고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붙일 거예요. 쭉 해볼까요? 쭉 오늘 이번에 쭉 꾸며보고 네네네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기가 또 이제 사진 붙이는 맞아요. 정 느낌으로 갈 거야? 약간 아트적으로 갈 거야? 전 좀 아트적으로 갔어요. 그러면 약간 이거 어때요? 이거 좋아요. 아 그래도 원 네모 안에는 맞춰주셔야 돼요. 아 네모 안에는 맞춰주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 네 네모 안에는 저도 박제 느낌 어때요? 우리 뭐 테트리스 아니죠 지금? 애들은 알까요? 저희 애들은 그냥 좋은 것만 보고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어 너무 예쁘다. 어 이거 민혁후가 맞아요. 만들었던 직접. 저 정말 죄송한데 좀 하실래요? 왜요? 좀 쉬실게요. 어 괜찮아요? 에? 괜찮네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이게 뭐지? 아 이거 그거예요. 키트 비디오. 앵무새예요? 이거 하는 법 알아요? 너 모르지? 너도 모르지? 이게 연결하는 선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것도 동봉을 해줘야죠. 뭐 스타시 뭐 이래요? 아니면 설명서라도 좀 넣어주던가. 다음부터는 동봉해주세요. 동봉해줘요. 제가 이제 1년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시즌 그리팅이라고. 시그. 이 시그 촬영이 진짜 힘들어요. 뭔 놈의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는지. 아 근데 이거 어깨가 너무 작지 않나요? 옷걸이 옷을 걸기에는? 이게 그리고 지금 또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뭐예요? 어? 뭐야? 집에 인테리어 소품인데? 집에 인테리어 소품인데? 하지 말어. 나는 처음에 앞치마인 줄 알았어. 스타쉽 분들 저희 몬스타엑스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쁜 굿즈 좀 부탁드릴게요. MZ세대에서는 이런 걸 스크런치라 그래요. 여름용, 네. 또 겨울용 좀 재질을 다르게. 재질이란 말 되게 좋아하네요. 쓸 수 있을 때 많이 써보려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 좀 예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놔볼까요? 네, 좀 꾸며볼까요?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네. 냉정할 건 좀 냉정해요. 아, 이게 몬베베의 특성이에요. 아닌 건 아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좀 꾸며놓을 수 있는 것만 꾸며놓죠. 네. 이런 슬로건 솔직히 너무 좋다 생각해요. 슬로건 좋아요. 그 추억이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만 딱 할 수 있잖아. 그때 맞아요. 시즌. 아 이건 중요하죠. 이거 너무 예뻐. 건전지도 좀 넣어주고 그렇지. 요즘 그래도 유행하는 거 하나 할까요? 아 혹시 탑 로더? 탑? 뭐라고요? 탑. 네. 폴꾸 폴꾸. 알아요? 폴꾸 꾸미기. 볼 꾸미기. 볼 꾸미기. 폴라로이드 꾸미기. 아, 하러 갈까요? 아, 가볼까요? 아, 가볼까요? 아, 가볼까요? 아, 가볼까요? 뭐 색다른 걸 경험을 많이 하네. 채바요. 네네, 채바님은 어떤 영상 보고 입덕하셨어요? 노머씨. 아, 노머씨 어떤 장면? 형원이 딱 나올 때 그 모습에 반해서 왔습니다. 저는 유도노미 할 때. 그 고양이 이렇게 네네네네. 그 머리띠하고. 네, 그때 제가 다른 팬이었거든요. 그거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찾아보니까 몬스타엑스가 영상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특히 요즘에 인싸 오빠가 매회 레전드를 찍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싸 오빠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봐요. 그 민혁이가 이럴 때 싫다 깝칠 때? 그렇게 좋다고도 그렇게 싫어요. 매력이란 게 그런 거 같아요. 어쩔 때 보았을 때 너무 좋은데 어쩔 때 봤을 때 너무 싫어. 그럼 형원이는요? 비염이 귀여울 땐 귀여운데 어쩔 땐 좀 듣기 싫더라고요. 저 지금 죄송한데 현타 왔어요 지금. 지금 왔어요? 지금 세게 왔어요 갑자기. 저는 아까 카운터에서 케이크 받을 때부터 나왔어요. 지금 내가 누군가.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누가 얼굴을 가려요. 아 사실 최대한 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역시 금손들이 좀 민혁이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옆에 저건 뭐예요? 아 이거는 캔쿠. 캔쿠 민혁이도 있고
돌리면 형원이도 있고. 오, 이렇게 이렇게. 네네. 확실히 꾸미니까 전에 비해서 되게 뽀대가 나긴 하네요. 지대 예뻐요. 지대 예쁘죠. 그럼 저희 건배 한번. 본인의 삶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좀 그래요.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의 취미생활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막 노래방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애들이 노래방에서 막 노래하는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요. 애들이 라디오 할 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모아놓은 느낌. 맞아요. 애들이 다 해소를 해줘요. 어. 누군가 그림을 그리는 거, 또 누군가 뭐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개그 프로그램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치. 개그 프로그램만큼 애들이 재밌게 또 해주니까 또 거기에서도 어느 위안도 있고. 진짜 몬스터엑스가 와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저희는. 성덕. 인싸 오빠 때가 된 것 같아요. 골드버튼 몇 만이에요? 100만 명. 지금 몇 만이죠? 50만 명. 내가 왜 주차하지 말라니까. 자체 효과는 뭐야? 그 우리 애들은 정말 바닥부터 한 계단 올라간 아이들이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 진출도 시켜주고 애들이. 스타십 기둥 있죠 지금? 밑작업은 저 몬스터엑스가 했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트로피 같은 거 받아본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골드버튼 받는다면. 끝나고 뭐 하세요? 맥주 한잔 하실래요? 술 드실 줄 아세요? 아구아밤. 아구아밤이나 칼로아이밀크 우유 90대 술 10 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율이에요. 가요, 가볼까요? 가요. 아, 포토카드 챙기셨어요? 이따가 밥 먹으면서 또 이거 사요. 인증사진 챙겨야 돼. 아. 형원이가 갔던 맛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비찜? 네, 갈비찜. 가자.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거기 한번 가볼까요? 네, 가요. 그거 이거 사진 이거 알죠? 이거? 네, 사진 이거 갈비찜 이거 먹어. 오케이. 아,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나가길 바라겠고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이렇게 오늘 했던 것처럼 투어도 다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 절대 놓지 마세요. 아, 메시지북. 아, 추린 게 아니라? 어쩐지 엄청 두껍더라. 민혁 오라방구는 대체 그 사투리 실력 누구한테 배우셨을까? 그냥 부모님?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쓰시다 보니까. 앞으로 인싸오빠에서 도전하고 싶은 컨셉 있나요? 나 이거 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반영을 해서 좀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네. 거기서 좋아요 가장 많은 댓글로 고려해보는 걸로 나쁘지 않다. 네. 인싸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막 지대나 뽀대 이런 요즘 단어 사용하는 거 메모장에도 써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고3 몸베베래요. 화이팅! 와, 이거 그 사진이다. 그게 그립니다. 형원이. 아무래도 손글씨를 직접 보면은 또 감성이 또 다르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거 이제 생일 선물 때도 보내주시는 게 있는데 약간 생일 두 번, 1년 생일 두 번 된 느낌. 인싸오빠 덕분에 생일 두 번 된 느낌.